안녕하세요. 바팔로입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탈 워워해머 3가 출시된 지 몇 주가량 지났고 100시간을 넘게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이 우리가 기다리던 게임이 맞는지 신규입 유저들이 이걸 사도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토탈 워워해머 3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유저들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재미의 절대치가 낮은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건 절대 부정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뭡니까? 응? 막 그냥 어? 카오스 데몬이랑 키슬레프 케세이가 막 막고라 까고 막 어? 볼리베어랑 저기 아트록스랑 탑에서 맞다이 까면서 영혼에 한타하는 걸 원했는데 사실상 포탈답게 시뮬레이터가 나와버렸어요. 이번 작 슬로건이 뭡니까? 당신의 악마를 정복하라. 근데 씨부랄 거 악마 정복이 아니고 영지 청소나 하러 다니면서 초등학교 학예회 보물찾기 마냥 누가 영혼을 가장 빨리 모을까요? 도 아니고 무슨 인력사무소 십장아재 마냥 너굴 영혼 선착순 4명 이지랄하면서 영혼 레이스 존나 달려야 됩니다. 이게 햄탈2의 와류캠처럼 햄탈3에도 전용 캠페인인 균열캠이 존재하는데 팩션마다 저마다의 이유로 우루선 쌍판떼기 한번 보려고 일정 턴마다 열리는 균열을 통해 카오스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혼 모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짧게 딱 잘라서 말하면 좆같습니다. 물론 와류캠도 재미없고 지루하긴 했는데 와류캠은 너무 루즈했기에 지루하며 사람들이 할 거 없어서 영토를 넓히고 정복을 했다면 진짜 균열캠은 그냥 불쾌하고 좆같고 재미도 없어요. 그냥 신규 팩션 뽕빨로 버티면서 못할 캠 나올 때까지 존버하는 거야. 전설 군주는 하루 종일 카오스 영역 들어갔다가 거기서 얻은 페널티 특성 때려고 대도시에 주둔시켰다가 확장 좀 할라 하면 균열 또 열리고 그럼 또 들어가서 조뱅이 까다가 나오면 또 페널티 떼려고 또 주둔시키고 특히 젠추 영역 이 씨부랄 거는 가차덩어리 그 자체라서 족보 없이 하려면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또 땅을 무지성으로 넓히면 균열 열릴 때마다 영웅 배치해서 균열 닫으러 하루 왼종일 쏘다녀야 돼요. 조금이라도 늦게 닫는다? 짜잔! 오염도와 공질 하락을 공짜로 드린답니다. 거기에 카오스 데몬이 앞마당에서 탭댄스 추는 건 덤이고요. 그래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어쨌든 캠페인이 지루하다는 유저들의 평가를 수렴한 거니까요. 근데 왜 빌어 처먹을 주변 팩션 땅까지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냐고. 지네들은 균열 안 쳐다놓으면서 균열 안 닫아 니가 닫아 나 좆대면 니도 같이 좆대는 거야 이지랄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서 동맹이면 내가 일일이 다 닫아줘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캠페인의 짜임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기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요. 햄탈 1편은 확장 가능한 곳까지만 넓힌 뒤 카오스 침공만 무찌르면 끝이었고 2편의 와류캠은 자원만 모으다가 상대가 의식을 먼저 치르면 겐세이 넣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최종 결투만 하면 끝인 반쪽짜리 캠페인이었고 그에 반해 3편은 방어와 확장을 밸런스 있게 잡아 계속해서 영지 관리를 해줘야 하며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게임사 측에서 정해준 타이밍에 기믹을 수행해야 하는 수동적인 타입입니다. 후반 위기가 너무 없다고요? 초반부터 게임이 까다롭게 굴러가게 하겠습니다. 전투가 게임의 대부분 요소인데 자전만 돌린다고요? 자전비를 박살내서 수전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착지가 회전뿐이라 수성전과 공성전을 많이 못한다고요? 소규모 정착지에서도 공수성전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A는 전작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변화를 준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 대가리를 깨가며 정복전쟁을 벌이고 전투 뽕맛과 세력 확장 딸 투툴인 햄타로 시리즈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 내 앞에 있는 노스카 뚝배기를 터뜨리고 싶은데 왜 게임사에서 그걸 어렵고 까다롭게 만드냐. 난 키슬레프가 세력을 넓히기 전에 미리 밟아놓고 싶은데 왜 게임사에서 겐세이를 놓아 그걸 막느냐. 이런 반발 심리로 캠페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옆 동네 리멀드에서도 계속해서 타이난이 유저들의 족간질과 편법들을 막아 게임을 까다롭게 만들고 쉽게 클리어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쪽에서의 평가 는 좆같을지언정 재미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게임의 재미를 차지하는 요소들에 대해선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애초에 컨셉도 그렇고 햄타로 트릴로지의 정수가 담겨있는 최종장인데 전용 캠을 이렇게 망쳐버린 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트레일러에서도 막 카오스가 강림해서 혈투를 벌이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주더니 아니 씨발 웬걸 카오스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카오스로 가는 거였네? 자 근데 과연 캠페인만 문제일까요?
로스터는 형편없고 정착지 전투는 피곤하며 보병들은 보병신이 됐습니다. 먼저 로스터. 일단 로스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오거킹덤과 카오스 유닛들을 모두 쓸 수 있는 카오스 데몬을 제외하면 모든 팩션의 유닛까지 수가 20개를 못 넘깁니다. 전작의 팩션들의 경우 DLC 유닛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0개에서 25개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28개가 있는 팩션도 있는 마당에 심지어 젠취는 14개가 끝입니다. 물론 뭐 클랜 렛 창병, 클랜 렛 방패 창병 같은 개씨발 어거지 로스터 늘리기도 존재하지만 햄3의 경우 그마저도 없거나 있어도 유닛 종류가 턱없이 모자를 따름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코른을 한번 볼까요? 코른은 현재 로스터에 총 16가지 유닛이 존재합니다. 그중 코른만의 유니크한 유닛은 몇 가지나 될까요? 코른 카우스 워리어, 색칠놀이에 광란하는 덧붙여준 거죠. 할버드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야수고 전차, 카우스 댕댕이, 코른 스폰, 미노타 모두 색칠놀이의 스탯 장난질을 통한 재활용입니다. 쌍수 버전 카워, 블러드레터, 블러드 크러셔, 스컬 크러셔, 코른 댕댕이, 영혼 분쇄기, 불서, 피해 성소, 해골포. 이렇게 코른만의 유니크한 유닛은 단 9 종류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DLC 아니고요, FLC도 아니고요. 정식 발매한 햄타로3에 존재하는 팩션만의 유니크한 유닛 가짓수입니다. 1편에 존재하는 제국을 한번 볼까요? 창병, 창방패 같은 로스터 늘리기와 DLC를 제외한 유닛들만 따져봐도 창병, 검사, 할버디어, 그소, 크로스보우, 핸드거너, 제국기사, 라이크스가드, 치킨, 피스톨리어, 아웃라이더, 박격포, 극캐넌, 헬스톰, 헬발리, 루미나크, 스팀탱크 이렇게 총 17개나 됩니다. 그나마 유니크하고 유닛 가짓수가 많은 키슬레프도 사실상 유닛들의 성능이 어벙해서 실제로 쓰이는 유닛들은 뭐가 있어요? 중장갑 코사르, 짜르가드, 창코사르, 스트레일치, 아이스가드, 곰, 썰매, 떼걸루, 그롬 이렇게 9가지죠. 심지어 얘네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려서 짜르가드나 스트레일치, 아이스가드, 썰매, 떼걸루, 그롬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씨발 다 이렇다니까? 심지어 카오스 데몬은 또 어때요? 카오스랍시고 유닛까지 수 좆도 안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슥 들이밀면 욕처먹을 게 뻔하니까 다 쓱가서 하나 더 추가한 거 아니야. 괘씸하다니까 진짜. 다음 얘기해볼 건 정착지 전투예요. 아, 예전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씨발, 소규모 정착지 들어와서 개박살 내는 거 진짜 젖 같네. 아, 회전 말고 성벽 추가해주셈. 씨에이 이래라. 여러분들은 좆됐습니다. 자전비가 좆박아서 압도적이지 않으면 카드가 뒤지게 터져나가며 그 때문에 땅따먹기를 할 때마다 수전을 해야 하는데 3탈 정착지 전투를 그대로 가져와서 뭉치면 길 막히고 흩어지면 뒤지는 지옥의 이지선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또 그거라도 제대로 잘 만들면 몰라. 벌써 좆간질 방법이 나와가지고 은신 암행으로 빈집 털어먹기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덕분에 수성전도 한결 쉬워진 건 맞아요. 2티어 정착지로 막 온몸 비틀기 하면서 버팅기면 풀카드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전작들의 회전들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병들이 보병신이 됐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병들 AI가 좀 심각하게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반응이 좀 느려요. 일단 앞으로가 하면 하, 둘 하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가 하면 잡는다? 핫둘 하는 느낌이에요. 움직임도 좀 굼뜨고 지들끼리 뭉쳐있을 때 카드 하나 빼낼라 하면 진짜 존나 오래 걸리고 잘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인지 대열 유지도 잘 안 될 뿐더러 교전 중에 도망가고 싶어도 보병들은 봉지봉지 거리면서 어버버하다 다 뒤집니다. 거기에다 돌격 모션도 안 나오고 애매하게 중간에 멈춰서 방진 싸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캐세 유닛들 특성 중에 진영 유지 기능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미 해외 유튜버가 실험해본 결과로는 진영 유지 기능을 켜놓으면 성능이 월등히 떨어진다네. 아니 씨발 이럴 거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질량도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3편으로 넘어오면서 툴팁에는 명시가 안 돼 있었던 질량이 따로 표기가 되게 바뀌었죠. 근데 이상한 게 질량이 높은 보병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병들이 드립 그건 짱 못해네. 네 드립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드립 받기만 하면 호롤롤로 하면서 다 나가 빠져요. 물론 가만히 서 있는 창병들은 굳건히 잘 버티지만 이상하리만큼 움직이는 유닛들은 진짜 낙엽마냥 푸드득하고 다 날아갑니다.
다음은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커뮤니티들에서도 유명한 버그와 튕김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150시간 가까이 하면서 운이 좋은 건지 아닌지 전 단 한 번도 겪지 못해서 뭐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추후에 플레이하면서 겪는다면 뭐 따로 커뮤니티나 모음집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계적화 문제도 있는데 하이엔드급 PC에서 프레임 드랍이 심한 건 문제가 맞습니다. 분명히 고쳐져야 하고 2080, 3070 이상의 스펙이 이 정도 그래픽을 못 버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저는 1080Ti 유저라 그냥 옵션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C8 업데이트 또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사펑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 아하하. 아, 우리 스파게티 코드니까 업데이트 좀 힘듦. 알아서 해줄 테니까 좀 늦어져도 니들이 좀 기다려라. 야, 이 개새끼야. 그걸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돼? 우린 돈 주고 상품을 산 건데 이 씨발 제작사의 잘못에 의한 피해를 왜 우리가 입어야 되냐고. 이거보다 더 개족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래놓고 지들은 유쾌한 척 쿨한 척 씨발 거 트위터에다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름이 데몬 프린스의 인호입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좆빠지기 일만 해도 모자를 파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게임에 대한 재미의 절대치가 낮은 건 아니지만 캠페인의 스트레스가 높고 불쾌하며 로스터는 돌려막기와 색칠놀이가 판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실하고 개선된 정착지 전투 또한 자전비가 심각하여 수전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보병들의 AI가 병신인데다가 계적화가 심한 온갖 버그와 튕김 현상이 판을 치는데 정작 개발사는 업데이트과 히히 양해 좀 이러고 있습니다. 고로 현재로선 심히 실망스럽고 못할 캠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입니다. 자, 기존 유저의 입장에서 게임 리뷰를 해봤다면 이제 신규 유저의 입장에서 이 게임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는 이번작으로 토탈워 시리즈에 입문해도 괜찮은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빠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다룬 문제점들과는 반대로 문제점 개선과 여러가지 시스템 도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개를 나열해보자면 튜토리얼 개선, 외교 시스템 개선, UI 개선, 유니티어 부분, 정착지 건물 자동 증축 시스템, 장비 즉시 교체, 초회차 안정 흥미진진하고 지루할 틈이 없는 캠페인, 전투대기 유닛 표시, 증원군 지연 시스템, 어택당 개선, 공중 유닛 이착륙 기능, 돌격 반사 시스템, 캐스팅 시 타이머 스톱부 등 굉장히 많은 편의성 개선과 여러 시스템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되었어요. 덕분에 킁킁 맡아가며 절여졌던 똥냄새를 많이 덜어냈고 기존 유저들의 뽕맛은 빠르게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야한 유비들은 취향에만 맞는다면 뽕빨이 한두 달간은 가잖아요. 그럼 또 짜잔! 탈모캠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좋됐습니다. 이제 그랜드 캠페인을 하기 위해 지갑을 탈탈 털어 전작들과 전작들의 DLC까지 모두 구매하게 되겠죠. 아, 물론 강매는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팩션만 골라서 몇 개 주워 담으면 되니까요. 사람들이 빨리 피팩을 내놓으라는데 그게 뭐냐고요? 피팩은 유혈 효과와 처형 모션을 돈 주고 파는 토탈워 시리즈의 유구한 전통이라 쓰고 개 병신 짓거리라 읽는 겁니다. 뭐 근데 솔직히 이렇게 까기도 많이 깠지만 모탈 캠 나오고 피팩 나오고 성장마당에 DLC 몇 개만 나오면 바로 해결될 일이긴 합니다. CA 게임은 김치마냥 출시 후 1년은 푹 익혀야 게임이 된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입문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모두 안녕!